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오셨습니까? 조국 사퇴시키러 오셨습니까? 끝났지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문재인 정권 심판하러 오셨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애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야권 뭐 그 여권 그 부분에서는 아니 조국 끝났는데 무슨 장애 집회냐?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조국 물러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아우성 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계속 싸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 북한 물란 막아낼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조국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없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 거기 우리 속으면 되겠습니까? 더 가열차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더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끝장 내야 합니다! 맞습니다!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법무부 장관 밑에 쫓겨난 장관 밑에 있는 차관 불러가지고 검찰 개혁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검찰 일 잘하고 있잖아요. 웬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당신들부터 고치세요. 그리고 말을 해야지.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검찰 있죠? 경찰 있죠? 경찰 15만 명 될 거예요.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또 수사기관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날 범죄만 짓는 사람입니까? 수사기관이 몇십만 명 있어야 되는 나라입니까? 아니 지금 전에는 몰라도 지금 검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재생하지 않고 옥상옥 공수처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수처 만들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은 내 멋대로 법을 저질러보겠다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면 수사 중단, 사건 갖고 와라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정의롭습니까?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가져와라. 이거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이런 고무스타프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 말 됩니까? 그 반대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수사 안 해도, 경찰이 수사 안 해도 공수처 통해서 수사해가지고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 되겠습니까? 일 열심히 해도 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국민의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부입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나라죠. 제 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일이나 제대로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경제 정상입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경제 성장률 이제 1%대로 내려가게 됐어요. 나라 말아먹고 있죠? 그냥 놔도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지요?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경제만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다 무너뜨리고 있죠? 지금 정말 목불인결입니다.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축구선수단 가서 얼마나 힘들겠다는 거 아까 우리 성용기 의장님도 얘기하고 또 나경원 대표도 얘기했지요. 우리 젊은이들 그 적지에 보내놓고 제대로 방송도 못하게 살피지도 못하게 고립시켜놓고 그러고 축구경기를 하니까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0대0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 내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북한에 항의 한마디 했습니까? 누구의 정부입니까? 도대체 김정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할 말 못하고 할 일 못하는 이 정부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독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말 들으면 정말 정말 우리 몸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독재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행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 일합니까? 총리실 일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정부 일을 청와대 비서실이 합니까? 비서는 비서지 비서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사법부도 장악했죠?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 대로 재판하고 영장 기각하고 있죠? 지금 검찰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데 조국의 동생들 영장 기각해버리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부 장악하더니 이 사법부도 장악했어요. 삼권 분립에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입법부지요? 입법부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선거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삼권 분립이